살아온 세월 그대 만나 사랑이라는 말을 알았고 한때는 행복도 느꼈다 영원이라는 말로 그댈 마음에 새겼지만
음악 속의 선율 진행을 맡은 가수 선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가장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인간적인 정을 느낄 수 없는 삭막한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기에 인간적인 정을 나누기보다는 개인 이기주의로 만연하는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이런 삭막함도 회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음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 시간 동안 음악과 함께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음악 속에서 열 첫 무대는요, 조금 특별한 무대를 준비를 했는데요. 40년 동안 진한 우정을 간직해온 두 분의 무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약속의 주인공 임병수 씨와 꿈의 주인공이죠, 정유경 씨의 무대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보냈죠.
Siempre que te pregunto que cuándo, cómo y dónde, tú siempre me respondes quizás, quizás, quizás. Y así pasan los días y yo quizás, quizás. Estás perdiendo el tiempo pensando, pensando. Por lo que más tú quieras, ¿hasta cuándo? ¿Hasta cuándo? Y así pasan los días, los días. Y yo desesperando, quizás, quizás. Siempre que te pregunto, siempre que te pregunto, que cuándo, cómo y dónde, ¿cómo y dónde? Tú siempre me respondes quizás, quizás, quizás. Estás perdiendo el tiempo pensando, pensando. Por lo que más tú quieras, ¿hasta cuándo? ¿Hasta cuándo? Estás perdiendo el tiempo pensando, pensando. Por lo que más tú quieras, ¿hasta cuándo? ¿Hasta cuándo? Y así pasan los días, los días. Y yo desesperando, tú contestando. Quizá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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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zás. 네. 아이고, 뒤에서 보니까 옷이 블링블링한 게 너무 이쁘세요, 선생님. 아, 그래요? 네. 항상 저한테 이쁘다고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정말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두 분이 뒤에서 노래하는 거 보니까 언제 그렇게 화음을 맞추셨대요? 아, 한 두세 번 맞춰봤어요. 네. 예, 예. 사실 듀엣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네네. 우리 노래가 아니니까. 네. 그런데 또 이 노래가 또 워낙 또 세계적인 노래라서 아, 한두 번 같이 여성분이랑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 오늘 같이 하게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임병수 선배하고 같이 네. 또 키사스 키사스를 부른다는 게 영광이죠. 아~ 감사합니다. 아니, 세 번을 부르고 이 정도가 나오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가수잖아. 잊고 있었네요, 제가. 아니 너무 두 분이 뒤에서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너무 선남선녀 같아서 아유. 제가 모니터가 뚫어져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먼 길에서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또 오는 길에? 오는 길 너무 좋았어요. 아, 네. 여름이에요. 그래서 나무들이 네. 산들이 네. 너무 아름답게 보여갖고 네. 이런 얘기를 해봤죠. 우리 둘이 오면서 네. 아 다음에 올 때는 네. 이 아름다운 초록 색깔이 다 없어지고 네. 가을이 오겠구나. 근데 또 가을도 또 나름대로 이쁠 거고요. 네. 길이 너무 이뻐요. 오, 그러면 가을에 이제 또 저희 스페셜 무대를 준비를 했는데 그때 한번 그럼 또 아니 그럴 줄 알고 아, 그럼 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선생님? 아니 저희가 네, 이제 네. 그 계속 이쪽 평생에서 하는데 벌써 그 11월 대강까지 다 저게 돼 있어서 아, 네.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데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선생님. 오, 알고 계시나? 아, 더 이뻐지셨어요, 근데? 아, 제가 교정기를 뺐어요, 선생님. 아, 맞다, 맞다. 뭐가 변했어. 네네. 근데 네네.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교정기를 맞아, 뺐어. 맞아. 교정기를 네. 빼셨구나. 네네. 아, 죄송합니다. 저는 그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어, 예, 그래서, 아니, 이뻐지셨는데 뭔지 아, 모르겠는 거야. 감사합니다.
아까 점심을 또 저희 그 여기 강원도 평창군에서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음식을 드셨어요? 수수 부침개? 아, 수수 볶음이요? 네, 그리고 올갱이 국수? 아, 네네네네. 어떠세요? 아, 저는 조금 그냥 밋밋한 맛인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그 거기다 김치를 얹어서 먹으라고 그랬는데 저 김치가 좀 매워갖고 또 놀이하기 전에 김치 먹으면 또 안 좋을 것 같아갖고 조금 반만 먹었어요. 근데 다음에 기회 되면 그냥 푸짐하게 또 먹으려고요. 가수들이 공연하기 전에 먹기 참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네. 아, 정말요? 네네네. 아, 저는 여기에서 한 번도 먹지를 못해봤거든요. 나중에 저희랑 같이 먹어요. 아, 그럴까요? 네. 계산은 그러면 제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올갱이라고 그래갖고 네. 저는 올갱이는 하나도 안 보이지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웃어야 되나요? 울어야 울어야 돼요. 아, 이런 또 센스가 있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센스 많으세요. 아, 정말요? 아, 근데 두 분이 오늘 또 이렇게 40년 동안 친한 우정을 간직해 오셨잖아요. 네. 이런 이렇게 10회전 무대를 준비를 했는데 어떠세요? 아, 처음이에요. 진짜 선배님이랑 한 지가 40년 정도 됐네 벌써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거의 40년? 둘이 같은 네. 무대에 서는 건 처음이에요. 아, 정말요? 예. 아, 선배. 아주 초창기에. 아니, 그 초창기하고 선배 이제 콘서트 같은데 가끔 쓰지만 네네. 이렇게 공식적인 이런 방송에는 처음이에요. 아우, 정말요? 네네. 다음에도 그럼 한 번 더 멋진 무대를. 예, 그래야지 또 자주 볼 기회도 있을 거고 네. 연습하면서 네네. 서로가 또 잘하는 모습들 또 못하는 걸 또 코칭하면서 하니까 너무 좋아요. 네네. 아, 정말요? 네네. 그럼 또 이 분위기를 이어서 또 멋진 무대를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 예, 당연하죠. 어떤 곡을 준비를 해 주셨어요? 제가 선배님입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약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요? 예. 그럼 또 저는 뒤에서 모니터 속으로 한번 빠져들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임병수 선생님의 노래 이어가겠습니다. 네. 함께 감상해 주세요. 유난히도 밝은 오늘 이 시간이 가면 그대 떠난다는 말이 나를 슬프게 하네. 이 밤 다 가도록 가를 스치 나를 슬프게 하네. 그대 잘못 아니에요. 왠지 울고 싶어져요. 나는 꾸고 있어요. 나를 스쳐 나를
아니에요. 왠지 울고 싶어서요. 나는 너무나도 파란 꿈을 꾸고 있어.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런 잎사귀 돋아나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을 부를 때 장미라고 하네요. 광자가 부럽지 않아요. 어쩌면 당신 장미를 닮았네요. 어쩌면 어쩜 이렇게 고우세요 두 분 다.
제가 아유. 말을 하다가 자꾸 그 미소에 빠져들게 되네요, 선생님. 지금 사회 보고 계시는 분도 아주 고우세요. 제가 되게 아주 어린 사람인 줄 알았잖아. 아이고. 나이가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생활을 하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네. 이곳에 온 지는 이 생활을 한 지는 한 7년밖에는 되지를 아, 않습니다. 네. 7년이면 꽤 오래된 거예요. 아, 정말요? 아이 그럼요. 아, 그런가요? 아유, 선생님에 비하면은 뭐 세번에 피죠. 누가 많이 활동을 했느냐? 네. 그래도 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또 사회도 보시고 지금 꾸준히 활동하시잖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이 자리를 빛내주시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유, 저희야 뭐 네.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아이고, 정말 환장하겠네요. 어, 이런 말 오래간만에 들어본다. 환장하겠네요. 이거 강원도 사투리예요, 아니죠? 저도 어디서 줄이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 환장하겠네요. 아, 아까 아쉽습니다. 저 뒤에서 선생님이랑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네. 스페셜 무대는 우리가 와야지.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아, 네. 아, 참 재밌습니다. 이 분위기가 참 오늘은 너무 네네. 좋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네. 선생님은 아직 조금 어색하시죠? 항상 어색합니다. 아니 그냥 네. 제 마음이 네. 항상 이게 무대에 서 있으면 네. 이렇게 좀 불안하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래요. 맞아요. 네. 가수는 항상 무대에 서면 네. 긴장되죠. 하나도 긴장 안 돼 보시는데 선생님. 그거는 이제 일부러 표정을 안 된 것처럼 하고 있는 네. 거야. 속은 막 긴장돼. 식은땀이 막 나. 그런가요 선생님? 네. 아이고 저도 덥네요 선생님. 네. 오늘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두 분의 무대를 준비를 했는데 네. 어떠세요 선생님? 너무 좋고 네. 또 저희들 이렇게 무대로 또 이렇게 같이 노래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네. 또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또 선배님하고 같이 노래를 하게 되니까 또 너무 기분 좋고 네. 또 저희 노래를 또 이곳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신 무대에서 네. 또 저희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 장미? 제목이 장미죠? 네. 네, 아까 또 무용하시는 분들이 또 장미를 들고 하니까 또 스피커에도 지금 장미가 있어요. 혹시? 이 장미 그 노래 아~ 하나를 위해서 무대가 굉장히 많이 신경 쓴 게 보여요. 그래서 너무 보기가 좋으네요. 지금 뵀나요? 지금 봤어요. 저. 세상에 노래하느라고 이거 긴장되느라고. 네. 아, 정말요? 아이고 장미가 여기 널렸습니다. 선생님. 진짜 그러네요. 그죠?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네. 앞으로도 두 분의 그 활동을 기대를 하면서 또 마지막 무대를 멋지게 장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곡을 준비를 해주셨나요? 아, 저는 이제 제가 이번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노래 네. 내가 가는 길 네. 보내드릴 겁니다. 아, 선생님. 저는 Stand by your man. 예, 예. 네, 저는 그러면은 두 분의 무대를 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선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내가 가는 길 어디로 가는지 앞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봐도 알 수가 없네. 이 길이 맞는 건지 저 길이 맞는 건지 후회도 해보고 자랑도 해봤지만 정답을 알 수 없네. 뭐 있어 이렇게 사는 거지. 인생 뭐 있어 혼자서 가는 거야. 햇돈밭에 굴러도 사는 게 좋다더라. 하루하루 살면서 부딪혀 보는 거야. 질러 보는 거야. 다시 툭툭 털고 가는 거야. 나를 위해 사는 거야.
가지 인생 뭐 있어 혼자서 가는 just a man.